눈 오는 날 아침 단호박죽을 끓여 먹어야겠어요. 단호박 껍질이 두꺼우니 먼저 랩으로 감싸고 전자레인지에 5분쯤 돌려 익혀줍니다. 껍질 벗기기가 쉬워졌죠? 꼭지를 도려내고 반으로 자른 뒤 속을 야무지게 긁어주세요. 단호박을 잘게 잘라 끓여주면 금방 무르게 할 수 있답니다. 냄비에 단호박과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단호박이 삶아지는 동안 찹쌀가루에 물을 넣어 개어 놓을게요. 단호박이 금방 제대로 삶아졌습니다.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꾹꾹 눌러 으깨줘도 좋아요. 여기에 개어놓은 찹쌀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하고 설탕이나 꿀을 추가해주면 간단한 호박죽이 완성된답니다. 삶아놓은 팥이 있어서 팥을 한 스푼 넣어봤어요. 쉽고 간단한 단호박죽. 눈 오는 날 아침 식사로 딱이네요. 오늘도 무사하셨나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